대통령께서 문재인의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악정이 많았습니까? 그러한 악정을 펼치고도 아주 뻔뻔하게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그 명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곳인데 이곳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새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박탈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명분은 경찰 개혁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포장입니다, 여러분. 경찰 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자기 지난 5년 동안의 그 악정, 그 악정을 수사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하자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검수완박을 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씀 아니면, 있었단 말씀 아니면, 진정 자기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출마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 관리하는 단식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여러분 당선이 된다고 하면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안 돼요!